2014년 파워풀한 힙합 여전사로 가요계 도전장을 내밀었던 소녀들이 올해 세상 사랑스럽고 세상 귀엽고 세상 앙증맞게 돌아왔습니다. 넘나 기특한 변신인 것,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둘, 셋! 안녕하세요, 늘푸른 소나무입니다. 아, 활기차입니다, 활기차입니다. 이특의 기특한 초대석, 이번 주 초대 손님은 바로 소나무입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야, 소나무 분들이 오시니까 저는 살림욕 하는 기분이 들어요. 아,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한 분 한 분 우리 슈키라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리더 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수민 씨.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에서 꿀을 담당하고 있는 민재입니다. 아, 꿀민재 씨.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반전 래퍼 디에나입니다. 디에나 씨.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매력둥이 나연입니다. 아, 나연 씨.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에서 하연과 눈웃음을 맡고 있는 의진입니다. 의진 씨.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알프스 고음 하이디입니다. 하이디 씨.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핫한 막내 래퍼 뉴선입니다. 아, 뉴선 씨. 어, 우리 디에나 씨랑 하이디 씨랑 뉴선 씨는 본명인가요? 어, 아닙니다. 아니죠? 네. 뭐, 일단 디에나 씨는 어디 계시죠? 네, 아, 예. 본명이 어떻게 되시죠? 저 조은애입니다. 아, 은혜 씨. 네. 아, 조은애구나. 조은애인데 왜 디에나가 된 거예요? 아, 저희가 아무래도 래퍼다 보니까 이름이 아. 너무 착한 것도 있어서. 아, 너무 조은애라서. 아, 이게 팬분들한테 공모해가지고 나온 네. 이름이거든요. 디에나 무슨 뜻인가요? 그 달의 여신. 아, 달의 여신. 네. 디에나. 어. 어, 좋아요. 그리고 우리 하이디. 네. 뭐 알프스라고 또 소개를 하셨는데. 네. 본명은 어떻게 되세요? 제 본명은 김도희. 도희 씨. 네. 하이디는 뭐 어떤 뜻이 따로 있나요? 네, 제 그 하이가 높다. 높다. 그게 있고 D가 제 본명 그 이니셜 도희의 D해서 하이디. 아, 누가 지었어요? 네,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대표님들의 작명도 보면은 들어보면 좀 그럴싸해요. 윤선은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저는 본명이 윤선이어서. 윤선. 네, 좀 말할 때 뉴스. 친구들이 윤선아 윤선아 이렇게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뉴선으로. 네. 아,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수민 씨, 어, 일단 보니까 우리 신창용 씨께서 제보를 주셨는데요. 네. 수민 씨가 슈퍼주니어 이특 선배님의 롤 모델이라 말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사실 저도 찾아봤어요. 아, 왜요? 아, 감사합니다. 어, 우선은 네. 되게 뭐랄까. 네. 아, 부끄럽네요. 아, 저도 떨리네요. 네. 왜 저를 그 롤모델로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 아무래도 제가 리더인데 예, 예. 어, 리더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 그 그룹을 이끌어 오신 것 같고 네네. 또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비슷한 점 뭐 세 가지만 꼽을 수 있을까요? 어, 우선 착하고요. 착하고. 아, 비슷하다. 비슷해요. 자, 착하고 잘 웃고 잘 웃고. 아, 맞아요. 어, 어, 웃음 네. 많고 그리고 동생들을 잘 챙겨주는 잘 챙겨주고. 것 같아서. 아, 수민 씨가 눈썰미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제가 시간 드릴게요. 네. 어, 저한테 궁금한 거 있거나 뭐 팀을 위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뭐 잘하는 아, 방법 같은 게 있으면은 네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 뭐 지금 질문해 보세요. 어, 그러면은 네. 어, 오랫동안 약간 불화설 없이 예, 예. 잘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 잘 이끄는 방법. 네. 어, 리더는 네. 어, 멤버들의 얘기를 또 잘 들어줘야 되고 네. 멤버들의 놀림을 많이 받아야 돼요. 아~ 그러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아, 지금 많이 그러고 있어요? 수민 몰이 당하고 있어요? 네. 계속 몰이를 당해줘야 돼요. 아, 네. 멤버들이 막내까지 길을 펼 수 있게 길을 누르면 막내부터 네. 나 팀 못해 아~ 라고 하고 그 팀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어요. 어, 어떤 거죠? 너무 이렇게 멤버들 갑자기 싸울 때가 있어요. 네. 그럼 너무 이렇게 홧김에 때려쳐! 어. 그만해! 팀 해체! 네. 이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아~ 부부 사이에서도 도장 찍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듯이 팀 사이에서도 우리 절대 그만하자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민 씨와 동갑인 언니라는 멤버가 또 계시는데요. 네. 민재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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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재입니다. 어, 박보검 씨하고 같은 학교라고요. 아, 네. 네, 맞아요. 어, 지난 학기 학점을 뭐 잘 받았고요? 어, 저 진짜 출석을 막 엄청 잘하진 않았는데 네네. 그 보컬에서 A+를 받았어요. 아, 역시. 보컬만. 보컬만. 박보검 씨 본 적 있어요? 어, 네, 몇 번 봤습니다. 아, 뭐 친분은 없어요? 아, 안타깝게도 제가 선배인데 예. 나이는 제가 어린데 제가 선배예요. 아고. 예. 근데 제가
제가 마침 2년 휴학한 사이에 박보검님이 예. 들어오셔서 제가 딱 휴학하고 풀고 들어온 사이에 너무 스타가 돼 있으셔가지고 아이고 저런 저 빼고 다 친하더라고요. 그래요? 마음이 박보검 씨 혹시 방송 듣고 계신다면 민재 씨랑도 선배님이시니까 네, 네 제가 안타깝게도 선배더라고요. 박보검 씨께 후배니까 네. 보검아 친해지고 싶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보검님 친해져요. 근데 학교 갈 때 단무지 없는 김밥을 사랑받는 얘기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 제가 2년 동안 휴학을 해서 네. 저희 동기들 친구들이 다 지금 4학년이에요. 아. 그래서 다 저랑 시간이 안 맞고 제가 친구가 없습니다. 아. 학교에서. 그래서 예. 밥을 혼자 먹는데 예. 학식을 먹을 때도 있는데 가끔씩 장난으로 예. 그 김밥을 제가 싸갔는데 예. 그 화장실에서 먹는다고 했었거든요. 오, 슬프다. 네, 되게 슬프다. 근데, 네, 단무지가 있으면 씹을 때 소리가 나니까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서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아, 오이도 없고 네네. 아이고. 소리 나는 딱딱한 거 안 예. 싸려고 네. 근데 휴학하고 복학하면은 네. 후배들이 가장 불편한 선배예요. 완전 저도 불편해요. 그러니까요. 네. 박보검 씨 만나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자 근데 말이죠 우리 대학생의 멤버가 참 많아요. 우리 나현 씨는 네. 트와이스의 나연 씨와 네. 같은 학교 동기라면서요? 네. 그럼 데뷔 전부터 알았던 사이예요? 네, 제가 이제 학교에 매일 이제 영화제가 있었어요. 네. 그날 이제 학교 처음 가는 날이었는데 저희 건국대학교 단톡방이 있었어요. 오. 근데 친구가 없으니까 예. 저랑 제일 이름 비슷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오, 예. 진짜 나연이었어요. 나연. 제가 걔한테 개인톡을 보냈었어요. 만나자고. 그게 트와이스 나연이었습니다. 오. 그 방에 저 좀 초대해 주세요. 같이 얘기하고 싶네. 친해요? 아, 네. 예. 나도. 예. 근데 우리 나연 씨가 네. 키가 굉장히 큽니다. 장신이에요. 네. 170cm. 근데 너무 큰 게 자존심이 상해서 169라고 말한다는데 그 사실이에요? 근데 이특 선배님께서 네. 여자가 네. 나 170이야, 나 169야 이거 약간 다르지 않아요? 어감이 달라요. 그쵸? 여성분이 170이라고 하면은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쵸? 네. 169라고 하면 저 정도는 내가 커버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키 물어보면 180 조금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연 씨 그래서 정확한 키가 170이 좀 넘나요? 170입니다. 딱 170. 네. 하지만 프로필에는 169. 네. 야 나도 프로필을 줄이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자 좋고요. 우리 디에나 씨는 네. 영화 감독님께서 인정한 미인이라고 합니다. 복만대 영화 감독님이 디에나 씨 사진을 보고 2년 안에 배우로 활동할 것이다 라고 외모 네. 칭찬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어땠어요? 아 그때 저도 기사로 접했거든요. 멤버들 얘기해줘가지고 예, 예. 그때 연극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 복만대 씨 김구라 씨랑 친한 분 아니신가요? 맞죠? 떡국 열차 하셨던 분 아니에요? 맞죠? 근데 사실 운동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공백기 동안에 마라톤 대회에 나갔다. 사실 걸그룹이 이런 일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아, 제가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 기회에 마라톤 대회에 나갔었는데 기록이 좋지는 않은데 예. 그래도 완주는 했습니다. 몇 킬로였었어요? 네, 하프 마라톤이어서 21km. 21km. 야, 그것도 힘든 건데. 네. 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었어요? 계속 들었어요. 그날 엄청 더웠거든요. 예. 그때가 30도라고. 폭염주의. 아이고. 근데 약간 멤버들 협박. 아, 그래? 같이 달리시는 분의 응원도 있어가지고. 응원도 있었고. 네, 그래서 완주했습니다. 멤버들 생각하면서. 네. 내가 완주 못하면 얼마나 놀릴까. 그 생각에. 멤버들을 위해서 할 거야 보다는 멤버들한테 놀림 받기 싫어서. 놀림은 수민인데.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반대로 운동을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멤버들이 계시는데요. 막내 뉴선 씨. 네. 체중 관리 사실 걸그룹은 필수잖아요. 네. 운동을 싫어하면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 안 먹습니다. 그냥 굶어요? 1일 1식을 하는데 아침에 한 끼를 먹고 예. 쭉 굶어요. 배 안 고파요? 배고픈데 이게 좀 지나다 보면은 무뎌지더라고요. 근데 뉴선 씨 보니까 진짜 안 먹고 뺀 것 같아요. 안 피곤해요? 수척한가요? 굉장히 수척해요. 멤버들 맛있는 거 먹을 때부터 같이 먹고 싶지 않아요? 요즘은 좀 먹는 활동하느라 좀 먹는데 예. 활동 전에는 조금 먹고 싶었어요. 이거 대한민국의 걸그룹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네. 좀 응원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뉴선 씨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작사를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네.
어, 야, 이번 타이틀곡도 참여했다면서요? 네. 막내가 사실 곡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언니들은 막 야, 네가 막내인데 이거 참여해? 이런 얘기 없었어요? 어, 네 그런 것보다 더 막 하라고 막 옆에서 응원해 줬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자, 그러면은 오늘 슈키라에 나온 소감을 자작 랩으로 혹시 가능할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 나와서 넘나 좋으니까 네. 저희 넘나 좋은 곡 타이틀곡을 제가 작사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자작 랩이죠. 아, 자작 맞아요. 야, 이런 식으로 저작권을 계속 챙기려고. 아, 야, 막내가 저 여기 나와서 넘나 좋으니까 제가 넘나 좋은 예. 넘나 좋게 한번 해 주세요. 네, 랩 저희 랩 파트를 해 보겠습니다. 네. 5, 6, 7, 8 널 쳐다본 시초부터 실수 감정된 것 같은 기분 신경이 마비된 것처럼 일주 1분 10분 시간은 계속 내리게 걸어 와 잘한다 감사합니다 야 랩하는 대결에 나가봐요 나가고 싶습니다 나가고 싶어요? 네 와 보고 싶다 진짜로 자 그런가 하면 우리 하이디 씨는 네. 피아노 연주가 굉장히 실력급이다 네. 확실합니까? 아, 제가 네. 어릴 때부터 피아노 전공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사실 그 지난주에 매드타운 나왔다가 아. 한 멤버가 피아노 잘 친다고 해서 검증했거든요. 실패해서 아.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이디 씨. 네. 바로 검증 들어갑니다. 아, 네. 이쪽 피아노 자리로 이동을 하셔서 아. 만약에 하이디 씨가 피아노를 잘 못 치면 다른 데 가서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멤버들은 혹시 하이디가 피아노 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진짜 잘 쳐요? 진짜 잘 쳐요. 완전 수준급이에요? 네. 와, 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누가 쳐다보고 있는 데서 피아노 치면 손가락 막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잘 못하는데 하이디 씨? 네. 기대도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바로 검증 들어갑니다. 말하자 모르겠다. 아 그러면 혹시 그 말할 수 없는 비밀 처음 그 시작할 때 뚜루루루 흑건 치잖아요. 그거 가능해요? 와우. 아, 진짜. 아 근데 제가 이거를 듣고 싼 거여가지고. 어, 야. 아 이 정도면 됐어. 박수. 하이드 씨 인정입니다. 와. 다른데 가셔서 네. 피아노 장기라고 계속 말씀하셔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 근데 보니까 우리 하이디 씨가 네. 롤 모델로. 소녀시대 태연 씨와 FX의 루나 씨를 꼽았는데, 네. 정말 롤모델이에요? 어, 네. 어떤 면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주얼도 완벽하시고, 네. 그 보컬 실력도 완벽하시고, 근데 걷다가 춤도 잘 추시더라고요. 넘나 좋다, 그렇죠. 네. 그럼 뭐 태연 씨나 루나 씨의 노래 중에 한 소절 혹시 가능할까요? 아, 네. 네. 와. 자, 혼자서 이렇게 박수 치고 셀프 박수 좋아요. 네. 5, 6, 7, 8 와. 와, 야, 이 Y 할 때가 기계음이 아니네요. 와, 목소리가 다 되는구나. 신기하네. 자, 그리고 하이디 씨와 동갑내기 친구인 멤버가 의진 씨. 네. 소나무의 메인 댄서. 네. 내가 바로 소나무의 댄싱 퀸이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춤을 언제부터 추신 거예요? 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예. 유치원 때 막 캠코더 보면은 막 제가 TV 보면서 이정현 선배님이 와를 사인펜 뚜껑을 이렇게 꽂아서 따라하고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신동이네요. 춤 신동우 씨요. 야, 그러면은 스타킹 한번 나왔을 법한데 폐지돼가지고 지금. 자, 그러면은 우리 의진 씨가 소나무의 댄스 서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그럼 당연히 의진 씨인가요? 네, 저요. 자, 2위는 누군가요, 그러면? 2위는 춤신춘왕. 춤신춘왕. 민재 언니요. 네? 아, 민재 씨. 저요? 민재 언니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자신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꼴찌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고맙다, 제가 예. 뭐라 해야 되지? 좀 그런 게 없어요. 순발력이 좀 없어가지고. 아 춤을 좀 빨리 외워요, 민재 씨가? 아니 그런 것보다 뭔가 재치 있게. 재치 있게. 네. 그래서 2위를. 아 틀려도 안 틀린 척. 네. 자 3위는요? 3위는 디애나 언니요. 디애나 씨. 네. 왜죠? 디애나 언니가 춤선이 굉장히 예뻐요. 아, 라인이 예쁜 사람도 라인이 있어요. 네, 라인이 되게 예뻐서 어느 춤이든 되게 그리고 잘 소화하는 언니입니다. 4위는요? 그리고 4위는 자, 이제부터 4위는...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4위는 4위는 나연 언니요. 나연 씨, 나연 씨. 네, 나연 언니도 되게 자신감이 넘치고 예. 뭔가 자기만의 필이 좀 가득한 언니거든요. 어. 자 이제 5, 6, 7이 남았거든요. 네, 5위. 5위까지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예. 팀이 수민 어떤? 언니, 예. 어? 6, 7이에요. 아니야. 야, 나 필이 얼마나 좋은데? 아 근데 5위, 5위. 아 이게 되게 고민되는 게. 그래? 어, 왜? 어, 하이디 씨가 자기 이름 안 나와서 왜 고민해? 내가 아니, 5위 아니야? 그러니까 네. 뭔가 실력 그런 걸로는 하이디가 5위인데요. 네, 5위인데? 뭔가 필 같은 거로는 수민 언니가 5위예요. 아 그래요? 아, 근데 결론은? 자 결론은 5위가? 7위가 저라니까. 그래요. 어, 소나무의 춤 하위는 뉴선 씨라는 거. 괜찮아요 뉴선 씨. 작사했잖아요. 음악하겠습니다. 음악하면 되죠. 네. 네. 저작권료 들어오니까요. 네. 예. 제일 똑똑한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좀 노래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예전에는 걸스 힙합, 네. 걸크러쉬였는데 이번에는 상큰 발랄, 러블리 그 자체로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변신을 시도한 그 계기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네. 저희가 힙합을 많이 연습했던 게 아니었어요. 데뷔 전에. 그런데 갑자기 데뷔 직전에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안 입는 옷을 약간 꾸깃꾸깃 입은 느낌이에요. 사장님이 네. 네. 사장님들이 그게 꽂히실 때가 있어요. 네. 막 준비하시다가 데뷔 직전에 네. 야 니들은 힙합이다. 네 사장님 따라가야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사장님도 보시고 야 힙합보다는 사랑스러운 게 좋겠다. 네, 네. 예. 네 그래서 네 저희도 계속 여성스러운 걸 하고 싶다고 어필을 했는데 드디어 이번에 저희 네. 얘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나무가 딱 맞는 옷을 입었습니다. 네. 자, 소나무의 넘나 좋은 거 이제 저희가 CD로 틀어드릴 텐데요. 한 소절 우리 소나무들이 딱 부르면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음악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나무가 부릅니다. 넘나 좋은 것. Oh baby, 꼭꼭 깨물어서 삼켜버릴까? 널 가만둘 수 없어.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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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baby. 슈퍼주니어의 키스 전에도 이특의 기특한 초대석 소나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소나무의 넘나 좋은 거 아, 듣고 있으면은 굉장히 신나요. 아, 아 감사합니다. 제가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자 그래서 말이죠 제가 준비한 코너 속에 코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소나무의 넘나 아닌 것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멤버에게 불만 있다.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는 게 있으면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자 과연 어떤 얘기들을 적어줬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세요? 네. 여러분들 게임은 게임일 뿐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 일로 팀이 와해가 된다거나 그러면 저희 슈키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수민이 민재에게 와우. 이건 넘나 아닌 것 불만스러운 거 마음에 안 들었던 것 침대 옆에 난지도 언제 치울 거야? 자 수민이 민재에게 아, 방이 많이 더러워요? 네, 좀 심각해요. 심각해요? 별로 안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네, 네, 그냥 네. 저희 숙소가 워낙 좁다 보니까 아. 저희가 방을 셋이서 쓰거든요. 저랑 오, 예. 수민이랑 의진이랑 쓰는데 네. 제가 짐을 많이 놓아둘 곳이 없어서 제 침대 바로 옆에다 놨는데 그게 좀 시간이 4년 동안 살다 보니까 쌓이고 쌓이고 네.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치웠어요 심지어 예. 네, 그래서 지금 좀 괜찮은데 계속 저보고 더럽다고 아, 멤버 중에 가장 잘 안 치워요? 네 치우는 건 가장 안 치우는 것 같아요 같은 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딴 애들이 보단 제가 잘 치우고 다른 있네요. 멤버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쌓여있어요 쌓여있어요 난지도 많네요 네. 네. 자 다음은 민재가 수민에게 아, 대박 대박 자 이제 불꽃 튀깁니다 이건 넘나 아닌 것 자기는 잘 안 씻으면서 나보고 방 안 치운다고 왜 자꾸 방송에서 더럽다고 하냐 하셨어요 와 어떻게 이걸 쓰셨지? 캐치했어요 우리 민재씨가 아, 네. 저 재원대 쓴지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잘 안 씻어요? 아 잘 씻어 자기는 솔직히 예. 저는 맨날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는데 자기는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씻거든요 아 이거 괜찮나요? 아, 예. 아니 저 3일까지는 안 갑니다 이틀에 한 번씩 씻어요 왜냐면 머리 아니 뭐지 샤워 아니 머리카락 저 수민씨 이틀에 한 번도 이렇게 땀 많이 날 때는 힘든 거예요. 아, 샤워는 매일 하는데요. 아, 샤워 매일 안 해요? 아니, 나 요즘에 맨날 해. 겨울에만 이틀에 한 번 씻고, 그 머리는 이틀에 한 번 감는 게 좋대요. 아, 그래요? 내 머리가 길어가지고. 수민 씨, 그러면 머리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끝에만 닦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은 게임일 뿐입니다. 네. 예. 자, 이번엔 뉴선이. 아, 또 이분인가요? 수민에게. 와! 수민 머리. 이건 넘나 아닌 것.
어린 척 하는 것. 리더면서 막내인 척 해요. 막내 뉴스원 씨인데, 그쵸? 네. 어때요, 우리 수민 씨가? 오늘 머리만 봐도, 오늘 머리만 봐도 저런 머리 되게 하고 싶어요. 아. 귀염귀염한 네. 머리를. 저희 중에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항상 막내 같이 예. 귀여운 척을 해요. 아니, 아. 척이 아니라 예. 귀여운 거죠. 아, 괜찮나요? 아, 근데 저도 그러면 할 말 있습니다. 뭐냐면, 네. 뉴스턴 양도 막내인데, 네. 네. 언니인 척 해요. 제일 맏언니인 척 막 시크하게 그래요? 하고. 원래 제가 원래 성격이 약간 애교도 없고, 좀 쿨한 성격인데. 근데 언니는 귀여운 성격은 아니고요. 귀여운 성격이 아닌데. 아, 수민 씨 이런 존재였어요? 저 롤모델을 삼지 마세요! 이건 넘나 아닌 것. 이특이 수민에게, 나 롤모델은 삼지 마! 대박! 아, 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디에나가 나현에게 바로 옆 침 바로 옆 침대인데 내 침대에 앉는 거. 아 이런 분들 있어요. 막 그 잠옷 아닌데 그냥 막 스케줄 끝나고 오자마자 남의 침대에 막 벌러덩 눕고 막 발로 올라가는 분들 있는데 나현 씨가 그래요? 아니 저랑 침대가 붙어 있어요 나현이. 예예. 근데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정말 자연스럽게 제가 누워 있었거든요. 앉는 거예요. 옆으로 가래요. 어. 그러고서 너 침대 있는데 왜 여기 앉아 이랬다. 아 좀 앉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로션을 빌리는 그런 행동을 자주 해요. 할 말 있습니다. 예 류서 씨. 저한테 항상 하는 말 있어요. 제가 2층 침대 왔고 안 올라가서 나연이 아. 침대에 누워 있던 아, 적이 있어요. 예, 예. 제가 양말을 안 벗고 근데 양말을 발을 올려놓진 않았어요. 외출복으로 예, 여기 누워있었는데 나연 언니가 갑자기 오더니 비키라고 어. 근데 왜 나갔다 온 옷을 갈아입고 누울 거면 갈아입고 누워라 갈아입고 누워라 어. 그래서 언니 침대 있을 때 물어본 적 있어요 예. 왜 있냐 근데 어. 자기 침대 더러워진다고 아 진짜예요? 아니 아니 그 제 침대가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요 어. 사다리가 있어요 앞에 왜냐면 하이디가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사다리가 있는데 그 바로 아래 충전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충전기가 은혜랑 좀 가까워요. 어, 디에나랑. 네. 어. 그래가지고 앉는 것 뿐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어. 아닙니다. 그래서 나연 씨가 말씀하시는데 큰 공감은 안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재밌네요. 자, 얼마나 더 불꽃 디에나 광고 듣고 와서 계속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주니어 키스터라도 이렇게 기특한 초대석 소나버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야 이분들 입담이 이렇게 좋은지 함께 이야기해 보니까 알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더 과열 영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소나무 나 이거 넘나 불편하다 이런 거 아닌 것들은 2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저희는 소나무의 기퍼 이 노래 듣고 2부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키스더라디오 금요일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특의 기특한 초대석 무대 위에서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가요계의 피톤치드 잘 안 쓸 말인데요. 소나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건 넘나 아닌 것. 자 우리 소나무 멤버들의 서로에게 서로에게 불만 계속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현이 디에나에게. 와 진짜 너 혼자 빨리 먼저 잔다고 불 좀 빨리 끄지 마. 난 충전할 것도 있고 많은데 이기적이야. 아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디에나가 네. 이제 씻잖아요. 씻으면 바로 침대에 누워서 불을 바로 꺼요. 아, 나 다 씻었다고? 네, 저희는 아직 남았는데. 그러고 나서 혼자 자요. 얼마나 얄미우냐면 이제 자니까 예. 뭐 시끄러운 소리도 못 내고 못 내죠, 예. 진짜 이렇게 조심조심조심 하다가 제가 뭐 한 이렇게 뭐 탁 쳐요. 예. 그러면 막 이러고 막 아, 눈치 주는구나. 아. 아니, 근데 저 할 말 있는 게 예, 디에나 씨? 저희가 방문을 열고 있으면 거실불을 켜고 자거든요. 예, 그래서 무서워서. 보이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잘 때 못 자게 방해를 해요, 나연이가. 아, 방해를 해요? 네. 그러니까 나연이 침대에서 이렇게 손을 뻗으면 제 머리거든요. 예. 이렇게 머리를 툭툭툭툭 치면서 가위 눌려라 이러는 거예요. 아, 야. 악담을 가위 눌려라. 그래서 눌린 적은 없죠? 아니, 그런 적은 없는데 그렇게 장난을... 좀 치곤 그래요. 야 무서운 팀인데요. 야, 남자들도 잘 치지 않는 장난. 자기 전에 가위 눌려라. 야 호러 팀인데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진이 디에나에게. 와. 이건 넘나 아닌 것. 답답해요. 여유를 조금만 줄여도
여유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여유가 너무 많아서 그 여유를 줄여도 여유가 있을 정도로 되게 느긋해요. 한마디로 느려 터졌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늘 마지막이고 늘 마지막 저희 다 옷 갈아입고 딱 보고 나가도 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혼자 안 돼 하면서 옷을 그때서야 갈아입어요. 아 근데 지금 가장 느린 멤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는 건 가장 일찍 자네요. 제가 빨리 잠이 좀 많아가지고 빨리 자거든요. 빨리 자고 제일 늦게 일어나고. 아니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하는 느린 보 스타일이시구나. 네, 좀 빨리빨리가 없어요. 제가 그래요? 생각해도. 괜찮으세요? 언니 눈치 안 보여요? 매니저 오빠 눈치 안 보여요? 아니 나름 빨리 합니다. 나는 빨리. 네. 본인에게 있어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 그럼 됐어요. 네. 자 이번에는 하이디가. 네. 야 이분 문제 있나요? DNA이고. 자, 이 팀의 블랙홀은 디에나랑 수민이에요. 자, 하이디가 디에나에게 누가 들어도 바로 옆에서 얘기해서 들리는데 항상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맞아. 사실 이거는 외국인 멤버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들려도 무슨 얘기야 막 이러는데 무슨 얘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정말 너무 답답한 게요. 제가 지금 딱 의진이랑 저의 거리처럼 제가 언니 이렇게 제 얘기를 해요. 예. 이어폰도 분명히 한쪽은 빼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니 언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했더니 계속 말 안 하다가 갑자기 수민 언니가 웃긴 말을 하니까 그때 갑자기 웃는 거예요. 다 듣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와.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어서 왜 내 말한 건 대답을 안 하냐고 했더니 나 못 들었는데 뭐라 했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디에나 씨 무서워지는데. 괜찮아요. 아니 근데 진짜 못 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멤버들한테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지? 고민이 돼가지고 동생이랑 연락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동생이랑 엄마가 둘 다 너 어렸을 때부터 원래 그랬다고. 어머머 야 이거 가족으로 얘기 나오면 우리가 웃을 수도 없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동생이랑 엄마도 되게 답답했나 봐요. 예. 되게 뜬금없는 타이밍에 얘기를 들으니까 들을 건 안 듣고 그러니까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죠? 맞아요. 어머머야 그러니까 좀 고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나연 씨가 가위 눌려라 가위 눌려라.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소나무와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소나무와 함께하는 아이돌 능력시험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키스더라디오 이렇게 기특한 초대석 소나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매력이 있는지 대중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지 저희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아이돌 능력 시험. 자 과연 우리 소나무 분들이 이 험난한 가요계에 오랫도록 살아남기 위해 저희가 쉽게 해서 훈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걸그룹 보이그룹들이 훈련 많이 하시고 기분 좋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지난주에 매드타운에 조타 씨가 시구를 한다 그랬어요. 자기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그래서 덤블링하고 시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제 말대로 덤블링을 하고 시구를 하신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내 얘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저는 끝까지 추적합니다. 자 이제 7명의 멤버를 두 팀으로 나눠서 총 3가지 게임으로 대결을 펼칠 텐데요. 진 팀에게는 벌칙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팀을 나눠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팀이 나눠졌나요? 네 민재 팀, 수미 팀. 네. 네 이렇게. 아 팀명이 그냥 민재 팀, 수미 팀이에요? 아니요. 예. 정할게요. 네. 저희는 블랙홀 팀. 블랙홀. 아 왜 블랙홀이죠? 제가 있기 때문이죠. 좋은 의미로요. 좋은 의미로. 저 롤모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 일단 그러면 수민 씨, 의진 씨, 하이디 씨, 뉴선 씨가 한 팀 블랙홀 팀이고요. 네. 자 민재 씨, 나연 씨, 디에나 씨 한 팀이죠. 네. 팀명은요? 저희 비주얼 팀이요. 비주얼 팀. 아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소나무의 비주얼을 담당한다. 네네네. 그런 것 같아가지고. 왜 블랙홀에서 갑자기 조용해져요? 수민 씨 갑자기 비주얼 저희는 비주얼 구멍이 없어요. 아 그래요? 없어요. 기운 좀 하지 마세요. 경고입니다. 땡이요 땡. 뉴슨 씨가 말씀하신 게 뭔지 알겠네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누나 보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아이돌 능력 시험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이거 우리 할 수 있겠어? 저 개인기 없어요라고 말씀하시지만 한번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다 하시거든요. 저희 슈키라는 다 받아들입니다. 바로 1라운드 개인기 대결입니다. 소나부 분들은 평소에 뭐 개인기가 좀 많은 편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많은 멤버들은 많고 없는 멤버들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번 대결은 양 팀에서 한쪽 한 번씩 개인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개인기가 끊어지면 지게 되고요. 혹은 한쪽에서 센 개인기를 했는데 상대편에서 약한 개인기를 하게 되면 지기도 하고요. 혹은 보태기 보태기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리더가 있는 우리 블랙홀 팀부터 개인기 성공 들어갑니다. 준비 네. 시작. 네, 최근에 쇼미더머니에서 네. 나온 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랩 좋아요.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딱 듣고 이래야 되는데. 아, 네. 자, 다시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자, 시작하자마자 질 수도 있어. 다른 멤버들이 도와줘야 돼요. 제가 먼저 했어요. 자, 의진 씨. 도라에몽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많이 하는 개인기죠? 징구양 좋아요. 자,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비주얼 팀. 그럼 저도 가볍게 먼저. 가볍게 난 씨. 그러면 도라에몽 있으니까 맹구 해보겠습니다. 맹구를 알아요? 와, 맹구라네. 짱구야, 같이 놀자. 자, 가볍게. 자, 가볍게 받았습니다. 자, 블랙홀 팀. 네, 저는 그럼 도라에몽의 진구 성대모사를. 자, 좋아요. 자, 하이디 씨. 도라에몽 도와줘. 퉁순이가 자꾸 괴롭혀. 근데 이게 진짜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 다시 한 번만. 도라에몽 도와줘. 퉁순이가 자꾸 괴롭혀. 아, 그러면 지금 그 톤으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 씨가 견우야 약간 이런 목소리 느낌. 전지현 씨 목소리 나요. 제가 한번 만들어줄게요. 자, 견우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자, 시작. 견우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이 느낌 맞아. 이 느낌 맞아. 이 느낌 맞아. 맞죠 맞죠. 자, 자 비주얼 팀. 나무늘보 한번 해볼까요? 나무늘보? 아, 네. 네. 자, 좋아요. 이거 표정 묘사거든요. 표정도 제가 자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느리게. 느리게? 네, 원래 느린 사람이니까.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자, 끝나고 SNS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데 DNA씨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욕 나올 뻔했어요. 자, 블랙홀 팀. 제가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의 가오나시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뉴스씨. 자, 인정입니다. 인정입니다. 자, 비주얼 팀. 그럼 저는 영화 곡성에 나오는 곡성. 일본인 악마. 예. 네. 성대모사 해 보겠습니다. 네. 니와타 뭐 준 뭐 그 네. 계시죠? 예. 아따니와. 악마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야, 곡성 개인 되게 처음 들어보거든요. 비슷해요. 자, 블랙홀. 네, 저는 그러면 네. 나문희 선배님의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좋아요. 네. 그래,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하이디 씨가 그냥 음이 하이톤이 있네요. 예, 네, 좋아요. 자, 비주얼 팀. 아무거나 막 해봐요. 긴가민가 했던 것도 일단 던져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랑 나연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듀엣 개인기 좋아요? 네네, 듀엣 개인기로. 네. 히말라야 영화 히말라야에 네. 그 히말라야 산 속에서 얼어서 그렇죠, 이제 네. 죽기 일보 직전인 마지막 네, 장면. 황정민 선배님이랑 정우 선배님.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장님 숨이 안 쉬어집니다. 어제 내려가라 우리 산장이다. 야, 이거는 걸그룹 나온 중에 1등이다. 1등이에요. 자, 히말라야 개인기 셌습니다. 이거보다 세야 돼요. 그럼 저 센 거 한 개 하겠습니다. 자, 수민 씨. 예. 비욘세님의 비욘세 씨, 예. 관객님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비욘세 네, 관객. 비욘세님이 공연을 하시는데 네. 그 밑에 있던 관객의 관객. 목소리를 따라해보겠습니다. 비욘세 공연을 보는 네. 팬 네. 관객. Are you my cousin? I'm your husband.
Oh, be my husband. What's my name? Beyonce, say my name, say my name. 히말라야, 히말라야 나왔는데. 자, 5초 드립니다. 그럼 저 안성택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자, 의진 씨. 자. 뭐? 바빠라 바빠 나 안성택 박희진이야. 오 좋아 좋아. 아~ 자 의지 씨 여기 하나 더 부탁이 해야 됩니다. 하나 더 부탁이 부탁... 있어요? 아 그걸로 오빠 해 메꿔볼게. 어 어. 꺾게 물어서 삼켜버리고 그만. 어 좋아 좋아 좋아. 야 소나무가 개인기가 많아요. 자 비주얼 팀. 아 히말라야가 최 그러면 네. 그 북한 어린이 모창 한번. 북한 어린이 어 좋아요. 예. 네. 동글동글 황감자 대홍당감자 너무 커서 하나리 못 담겠죠 이야호 감자 감자 황감자 잘한다. 와 저 이거 이렇게 완벽하게 써가지고 1등이다. 야 오늘 소나무가 1등 하는 거 참 많은데요. 자 블랙홀 팀 어떡해. 자 5초 잠시만요. 뭐하지. 자, 아니면 오. 애교도 개인기죠. 일단 해보세요. 네 그러면 저는 곰새마리를 곰새, 애기 버전으로 애기 버전. 네, 네 좋아요. 시작. 곰새마리가 한 입에 있다. 자 5초 들어갑니다. 5 아이스크림이에요. 자, 아이스크림. 아, 그, 아, 묘사해도 되나요? 아, 좋아요. 모형으로. 모든. 네, 그럼 저는 아이스크림이 녹는. 아이스크림이 녹는 모습을.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으로 표현하겠다. 자, 수민 씨가 아이스크림이 녹는 모습을 몸으로 표현해 주겠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아이스크림이고요. 자, 수민 씨 아이스크림. 콜입니다. 네. 소프트 아이스크림. 자, 수민, 손을 양 위로, 머리 위로 올렸어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라고 했어요. 자, 아이스크림이 녹죠, 이제. 시작. 어, 자, 녹고 있는 중인데. 자, 아 뭐야 오늘. 자 이렇게 해서 개인기 대결 비주얼 팀 승리. 야 사실 아~ 아까 히말라야에서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아~ 게임 오버. 자 앵콜로 히말라야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아~ 레디 액션. 대장님 숨이 안 쉬어집니다. 빨리 내려가라. 우리 산장이들은 살에서 춥다고 하는 거 아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로. 아 제가 많은 걸그룹들을 봐서 개인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네. 기억에 남는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오늘 이 개인기가 1등이에요. 아, 이건 어디에 나가서든 대박 낼 수 있는. 아, 이거랑 그 북한 동요 하나 시작. 동글동글 황감자 대홍당 감자 너무 커서 하나를 못 담겠죠 이야호. 아. 아, 이 두 개는 검증된 거예요. 그리고 수민 씨, 네. 비윤 씨의 관객을 하지 마세요. 아, 반응 좋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개인기 대결은 비주얼 팀의 승리이기 때문에 1대 0으로 비주얼 팀이 앞서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아이돌 능력 시험 두 번째 대결, 바로 팀워크 대결을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개인기 대결에서 이긴 민재 씨께 먼저 네. 질문을 드립니다. 네. 뭐뭐 할 것 같은 멤버는? 그러면 우리 민재 씨가 상대편 뭐 블랙홀에 있는 멤버를 대도 되고요. 네. 시간이 쭉쭉쭉쭉 가다가 갑자기 질문을 받고 있거나 그 사람 이름이 호명됐을 때 그 아. 팀이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같은 팀을 이렇게 같이 호명하다가 막판에 다른 팀에 있는 아. 멤버의 이름을 호명해도 괜찮습니다. 일명 폭탄 게임. 아시죠? 네. 자, 시간은 우리 피디님만 알고 계십니다. 아, 어떡해. 자, 먼저 민재 씨께 질문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 무대 위에서 사랑스러운 표정이 가장 어색한 멤버는? 어색한 멤버요? 자, 누구? 디에나! 자, 디에나! 자, 같은 팀 불렀죠? 남자친구 앞에서만 애교가 폭발할 것 같은 멤버는? 수민 언니. 자, 수민. 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잠버릇이 심한 멤버는? 민재. 자, 민재. 샤워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긴 멤버는? 수민. 자, 수민. 이 멤버가 남자였다면 내가 먼저 사귀자고 대시했을 것 같은 사람은? 아, 없으면 어떡하죠? 자, 있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자, 빨리. 빨리. 자, 디에나. 내가 남자였다면 이 멤버만큼은 절대 안 만났을 거다. 누구? 수민. 자, 수민.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축복받은 체질의 멤버는? 나연. 자, 나연. 다이어트 안 한다 하면서 가장 관리를 심하게 하는 멤버는? 수민. 자, 수민. 다시 태어난다면 멤버들 중 누구로 태어나고 싶나요? 나연. 자, 나연. 이 멤버와 자매로 태어난다면 무조건 수민. 언니. 자, 수민. 자, 남자를 볼 때 무조건. 나연. 자, 안 돼. 자, 나연. 자, 지금까지. 수민이. 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원래? 우리 피디님께서 정확히 판결 내려줬습니다. 정확히 질문을 다 듣고 하셨어야 되는데 수민 씨가 질문 도중에 나연 나연에서
단식패로 이렇게 해서 2라운드 팀워크 대결도 비주얼팀의 승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블랙홀팀 아쉬워하지 마세요. 3라운드에는 또 어마어마한 점수가 걸린 대결이 준비되어 있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네. 자, 일단 질문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한다 지혜나. 어떻게 그러냐. 미안해요. 무대 위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이 어색한 멤버가 누구였었죠? 디에나예요. 디에나 씨. 아, 왜죠? 디에나 형이 약간 약간 좀 힙합 스웩이 가득한 친구라서. 아. 네, 그리고 좀 약간 다크한 면이 많거든요. 어두운 면이 있어서. 네네네. 그래가지고 실제 성격은 그래도 좀 애교 있는데 약간 무대 위에서 아무래도 로우 래퍼다 보니까. 아. 약간 사랑스러운 표정이 좀 어색한. 디에나 씨 뭐 인정하세요? 아, 근데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목소리도 로우 랩이고 그러다 보니까 카리스마 있는 면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었거든요. 그쵸. 이번에 많이 어색했던 것 같아요. 혼자 머리도 또 찌네요. 그쵸, 흑발. 네. 자, 그리고 남자친구 앞에서만 애교가 폭발할 것 같은 멤버는 수민이었나요? 네, 저였는데. 아, 왜죠?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네. 멤버들한테도 되게 애교 많거든요. 아. 실생활 애교가 뿜어져 나오는데. 제가 좀 약간 털털한 면도 있고. 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지은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사실 누굴 뽑아야 될지 몰라서 우선. 아. 상대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예. 언니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여서. 예. 급할 땐 보이는 사람 찍어요. 제일 만만하거나, 그쵸. 예. 자, 그리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잠버릇이 심한 멤버 누구였죠? 민재요. 민재 씨. 아. 네. 잠버릇이 심해요? 네, 잠꼬대가 엄청납니다. 네. 자면서 말하고. 아. 목 풀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다더라고요. 잠꼬대 했을 때 옆에서 말 시키면 대답하지 않아요? 네, 했었어요. 대답해서. 기분 좋은 날에는 안녕하세요, 저 민재예요, 막 이러는 거죠. 걸그룹 인사 연습하고 있다 자면서까지. 안녕하세요, 민재예요. 예. 자, 샤워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긴 멤버는 수민이요. 아, 많이 길어요? 진짜 길어요. 예전에는 2시간까지 씻었대요. 뭐예요? 2시간 동안. 네. 거기서. 아, 되게 스트레스가. 네. 풀리더라고요. 뭔가 샤워할 때. 물만 맞고 있으면서. 네, 되게 약간 수영하는 기분으로 좀. 그래서 이틀 한 번씩 씻습니다. 목욕제계. 네, 그래서. 네, 그러네요. 자, 이 멤버가 남자였다면 내가 먼저 사귀자고 대시했을 것 같은 사람은? 아, 디에나라고 했는데 보여서 했습니다. 저, 내가 남자였다면 이 멤버만큼은 절대 안 만났을 것 같다. 수민이었나요? 네, 나 찍었어. 아, 맞아요. 언니라고 했어요. 맞아요. 아. 급해서 그랬습니다. 급해서. 아, 죄송합니다. 먹어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축복받은 체질의 멤버는 누구였죠? 나연 씨. 나연. 네. 아, 나연 씨가 그런 체질이에요? 네. 아, 그 얼굴 맞아요. 얼굴 맞아요. 네, 턱살이랑. 얼굴만 찌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몸은 안 찌는데 얼굴이랑 턱만 찝니다. 그럼 다른 멤버들보다 좀 많이 먹나요? 네, 그런가요? 잘 먹어요. 많이 먹을 때도 있고. 근데 찐다고 느꼈으면 그때는 좀 언니가 조절하는 게 조절을 하고. 네. 자, 그리고 다이어트 안 한다 안 한다 하면서 가장 관리를 심하게 하는 멤버는 나였지. 수민 언니. 관리를 잘 하세요? 관리 되게 막 혼자 막 필라테스 다니고요. 관리하시는구나. 네. 그러면 필라테스 혼자 샤워한다고 2시간 동안 거기서 혼자 필라테스 하고 계시고. 네. 아니, 막 필라테스 거기 화장실이 깨끗하다고. 네.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시구나. 네. 자,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면 멤버들 중 누구로? 저 나연이요. 나연. 네, 아무래도 얼굴도 이쁘고. 또 살도 안 찌는 체질이고 되게 뭔가 또 성격이 되게 프리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보수적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닮고 싶기도 해요. 어떻게 좀. 알겠습니다. 나연 씨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뭔가 찝찝해요. 알겠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 2대0이고요. 3라운드는 정말 어마어마한 점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약간 과열된 지금 분위기를 좀 식히기 위해서 우리 소나무 분께서 또 라이브를 준비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분께서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저 이제 소나무의 메인 보컬인. 네. 민재 언니와 하이디가. 예. 그 다비치 선배님의 또 온다 또를 준비했습니다. 또 온다 또. 네. 자, 일단 그럼 라이브석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혹시 멤버들은 우리 두 분이 이 노래 부른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어때요, 느낌이? 가슴이 뭉클하면서. 네.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울고 싶어지는. 울고 싶어지고. 나이도 어린데 얼마나 그런 사랑 경험이 가슴 아팠기에 그런 게 나오고. 네. 예. 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민재 씨와 하이디가 함께 부른 또 온다 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울지 말라니까 내 말 좀 들어.
들어라 터진 눈물아 약한 마음아 상처난 가슴아 나는 정말 울기 싫단다 또 운다 또 울지 말라니까 제발 그 앞에서 울지 마 무슨 말만 하면 울잖아 헤어지자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면서 또 그만 울라니까 가 제발 가 오지 말라니까 내 말 좀 들어라 나쁜 이별아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아직 사랑하는데 가 제발 가 그는 남겨두고 제발 그 앞에서 울지 마 무슨 말만 하면 울잖아 헤어지자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면서 또 그만 울라니까 울지 마 제발 그만 울고 붙잡아 그를 이별에 뺏기지 마 마음속에 갇힌 그 말을 밖으로 꺼내란 말야 사랑한다고 말하란 말야 지금이 아니면 제발 그만해 눈물아 두 분 감성이 힘든 일 많이 겪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이제 아이돌 능력 시험 마지막 대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이번 대결은요. 가수로서 갖춰야 할 음악적인 지식과 순발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음악 듣기 평가입니다. 자, 총 3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자신의 팀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블랙홀! 블랙홀 빨라요. 깜짝아. 정신을 놓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 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 그렇죠? 하나, 둘, 셋. 블랙홀. 블랙홀이 빨라요. 비절. 지금 민재 씨는 본인 노래하고 왔다고 지금 약간 놓고 있어요.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나연 씨랑 디에나 씨도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우리 뉴스원 씨도 좀 빠른데요, 입이? 네. 블랙홀. 자, 의진 씨? 블랙홀. 자, 수민 씨? 블랙홀. 싸운다고는 하지 마세요. 자, 하나, 둘, 셋. 비절. 와, 그래요. 이런 속도로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전주 듣고 알아맞히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노래 전주를 들려드릴 텐데요. 1초만 듣고 맞히면 3점. 와. 3초까지 듣고 맞히면 2점. 7초 듣고 맞히면 1점을 드립니다. 와.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은 본인의 팀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3점이 걸려있는 1초 전주 음악 주세요. 비주얼! 자, 비주얼! 뜬뜬 아 보아 선배님 자 보아 선배님 제목이 3 마이 네임 2 마이 네임 아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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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블랙홀 다이아 왠지 다이아 왠지 아 자 아 비절 보아 선배님 넘버원 자 다시 한번 정확히 넘버원 보아 선배님의 보아의 넘버원 아 맞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비주얼 팀이 3점짜리를 맞추게 되면서 5대 0으로 5대 0으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아, 근데 우리 제가 의지 씨. 아니, 누구의 누구라고요? 다이아의 네. 왠지가 똑같은 네, 똑같게 들려 가지고. 아, 그래요? 아, 왠지 이상했어요. 어, 의진 씨 오늘 약간 저는 약간 의사 가운 느낌 났거든요. 좋아요. 아, 뉴슨 씨는 잠옷인가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네, 두 문제나 더 남았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3점이 걸려 있고요. 노래 이어 부르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크릿의 별빛 달빛 중 일부분을 들려드릴 텐데요. 음악이 나오다가 뚝 끊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두 소절을 정확하게 이어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본인의 팀 이름을 먼저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아, 블랙홀! 자, 블랙홀! 그저 바라만 봐도 자, 블랙홀. 자, 일단 블랙홀이 틀렸기 때문에 비주얼 팀에게 기회가 갑니다. 자, 3초. 3. 그저 바라만 봐도 변함없이 이소 짓는 그런 사람 오만. 음정도 맞아야 됩니다. 블랙홀. 자, 블랙홀. 그저 바라만 봐도 변함없이 미소 짓는 그런 사람 오만 love. 아, 뭐야? 자, 아닙니다. 자, 비주얼. 그저 바라만 봐도 변함없이 미소 짓는 그런 사람. 사람. 아니야, 자, 시간 초과입니다. 자, 시간 초과예요. 블랙홀. 예진. 어? 아니야. 예진 누구예요? 예진이 누구예요? 예진이요, 예진. 블랙홀. 자, 블랙홀. 서로 바라만 봐도 변함없이 미소 짓는 그런 사람. Oh my love. 우진 씨. 맞나 봐. 다시 한 번만. 아. 서로 바라만 봐도 변함없이 미소 짓는 그런 사람 Oh my love. 정답입니다. 어떻게 와 서로였어요. 사실 지금 많은 분들 계속 그저 바라만 봐도 해서 서로였습니다. 우진 씨가 서로를 어떻게 알았어요? 서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저라고 하더라고요. 아닌가 싶었는데 계속 틀려가지고. 와, 역시 가운이 의사 가운 맞네. 자, 이렇게 해서 우진 씨의 활약으로 3대 5까지 따라왔습니다. 고마워.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맞추면 이겨요. 그렇죠. 진짜. 이 점수로 대박. 오늘의 승패가 갈려질 텐데요. 잘하긴 잘하겠다. 음악적 상식과 외국어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준비를 했고요. 이번 문제에 걸려있는 점수는 3점입니다. 만약에 블랙홀팀이 맞히면 6대5로 승리하게 되고요. 만약에 비주얼팀이 맞히면 8대5로 이기게 되어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 곡의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문제는 노래를 다 듣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노래인지 가수 이름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노래 나갑니다. 함께 떠나요. 시원한 바람 속에 9월에 컴백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분들이죠. 다음 달 서울에서 콘서트 하신다는 분들이죠. 7월 1일 제 생일에 나오셨던 분들이네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세 곡의 노래를 들어보셨는데요. 음악적 상식과 외국어 능력을 알아보는 10점짜리 문제. 10점? 3점? 아, 3점짜리 문제. 깜짝이야. 내가 해놓고도 야, 갑자기 10점이 됐네. 원래 10점짜리였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박빙을 주기 위해 3점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10점으로 바꿀까요, 다시? 네. 네. 아니요,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세 팀의 그룹명 알파벳 첫 글자에는 저희가 들려드린 순서상 규칙이 있습니다. 블랙홀. 자, 블랙홀. ABC 알파벳스님입니다. 아, ABC 아, 비주얼. 비주얼. 자, 일단 ABC. 네. 자, 비주얼은 ABC 맞습니다. ABC 맞. 어? 자, 두 팀에게 다시 한번 문제를 끝까지 듣고. 그렇게 그래 다 듣자 얘기 좀. 그렇죠. 예. 네. 자, 방금 들으신 세 팀의 그룹명 알파벳 첫 글자에는 저희가 들려드린 순서상 규칙이 있죠. 네. ABC가 있어요. 그렇죠. ABC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이 다음에 여자 알파벳은 뭐죠? 비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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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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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해서 D가 나왔죠? A B C D. 왜 A B C D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에이핑크 선배님 A, BAP 선배님 B, CLC 분들의 C. 자, 그래서 정답이 D. D.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정말 순발력이었네요. 정말 순발력이었습니다. 아이돌 능력 시험 오늘의 최종 우승팀은 민재, 나연, 디에나의 비주얼팀 승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비주얼팀 끝까지 승리를 지켜내셨는데요. 승리의 요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비주얼에 있었다고. 비주얼에, 예. 야, 비주얼에 있었다. 네, 나연 씨랑 디에나 씨는요? 비주얼에 있던 것 같습니다. 비주얼에 있어. 디에나 씨는요? 저도 비주얼과 히말라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히말라야, 그쵸. 1라운드 굳히기 있었는데. 네. 아, 우리 블랙홀 팀. 네. 패배 요인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이름. 이름이야, 이름. 아, 수민 언니. 수민 언니. 수민 씨. 예. 수민 씨. 네. 저 롤모델이라 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자, 일단 우리 블랙홀 팀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벌칙을 받으셔야 돼요. 언니가 먹지 마. 아, 자. 어떤 분이 뽑으시겠어요? 막내 뉴선이거든요. 아, 뉴선 씨가 금손이에요? 네. 작사도 잘하고. 역시 금손. 네. 예, 펼쳐서 어떤 저 자리에 가셔서 어떤 벌칙인지 직접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보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지셨는데요. 정말 나다운 걸 뽑았어요. 아, 정말. 자, 뉴선 씨가 어떤 벌칙인지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자, 읽어 주세요. 재밌겠다. 걸스 힙합의 대명사답게 스웩 넘치는 프리스타일 랩 배틀 보여주세요. 자, 네 분이시니까 랩 대결 하셔야 돼요. 아, 재밌겠다. 여기서 랩 대결하는 지금 아니고요. 재밌는 거 걸렸네. 아, 재밌는 걸렸죠. 네. 방송이 끝난 후에 저희 작가분이 동영상 촬영을 하셨어요. 더 창피해. 네, 동영상 촬영을 하시면 이 영상은 저희 슈키라 SNS 홈페이지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보시고 이 풀 영상도 SNS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감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소나무 분들 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아, 어땠어요? 완전 재밌었고요. 저희 모든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즐거웠고 저희가 팀이 또 이겨서 기쁩니다. 그러니까요. 소나무의 매력이 이렇게 넘치는지 네. 저는 넘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리더 수민 씨는 어땠어요? 오늘 뭔가 영혼까지 탈탈 털린 기분. 네. 앞으로 별명을 탈곡기라고 하세요. 자, 뭐 이제 앨범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나요? 그쵸? 네. 뭐 활동 계획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좀 점수를 매기고 싶나요? 90점? 90점. 다른 멤버들 90점 아니에요? 수민 씨가 90점. 뭐야. 왜 그래? 몇 점 정도 매기고 싶어요? 100점 만점 정도에? 100점 만점에? 90점 하고 예. 보태서 다음엔 120점. 오.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앞으로 활동 계획은 또 어떻게 돼요? 네, 저희 넘나 좋은 것으로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할 거고요. 네. 또 이렇게 라디오나 또 예능이나 네. 다른 모습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보여드릴 테. 야, 걸스 힙합 맞네요. 네, 시작했어요. 보여드릴 테. 알아서 지켜봐. 보여드릴 테. 최민수 씨요. 보여드릴 테. 예.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노래 나가고 관광 나간 도중에 제가 소나무 분들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걸그룹 분위기가 참 좋다. 소나무의 분위기가 참 멤버들끼리 사이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방송에 많이 좀 노출이 되면서 소나무의 매력을 좀 많이 좀 선보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수민 씨가 그 많은 멤버분들이 뭐 수민몰이를 했지만 그만큼 네. 어떻게 보면 편하고 좋아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들으시는 분들 너무 수민 씨한테는 그러는 거 아닐까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네네네. 그리고 우리 또 멤버들이 이제 걸그룹 생활하다 보면 리더 자리도 참 중요하고 네. 멤버들도 참 힘든 일 지금 활동하면서 참 많잖아요. 네. 우리 수민 씨가 우리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멤버들한테 한마디를 좀 따뜻한 한마디 메시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못하네. 눈물 날 것 같아. 우리 소나무 넘나 좋은 것처럼 제목처럼 우리 너 우리 이름이 또 소나무잖아. 그러니까 곱게 늘 푸르고 초심 잃지 말고 끝까지 영원하자. 사랑해. 우리 막내 뉴선 씨도 벌써 울어요? 사실 이제 언니들이랑 또 있다 보면 막내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도 잘 못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언니들이 나를 대신해서 뭐 힘든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하고 싶었는데 이거 너무 오그라들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 이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만드셔도 되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우리 일곱 명 쭉 함께하고 사랑해. 사랑한다는 얘기를 멤버들끼리 잘 안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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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수민 씨가 서로 바라보는 멤버한테 이름 부르면서 사랑해라고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재 씨가 수민아 사랑해 이러면 수민이가 민재야 사랑해 이렇게. 네. 자 시작. 수민아. 잠깐만. 그럼 목소리 변조해서 말고 좀 편안하게. 예. 아, 네. 이상해져요 그러면 듣는 분들도. 네. 예. 시작. 수민아 사랑해. 네. 민재야. 사랑한대. 네. 아 사랑한대 안 돼요. 자꾸 그렇게 편법 쓰지 마세요. 네. 민재야 사랑해. 네. 자, 나연 씨도요. 우리 의진 씨한테. 의진아 사랑해. 네. 자, 의진 씨. 나연 언니 사랑해. 네. 디애나 씨도 하이디 씨한테. 하이디야 사랑해. 자 하이디 씨는 디애나 씨한테. 디애나 사랑해. 뉴스 씨는 수민 씨한테. 수민 언니 사랑해요. 자, 수민 씨 막내한테. 써나 나도 사랑한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걸그룹으로 멀리 멀리 뻗어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소나무의 데자뷰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왜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초심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7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니플의 소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